646년 신라의 고승 자장율사가 창건한 통도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불보사찰입니다. 통도사 대웅전은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고 건물 뒷면에 금강계단을 설치하여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데요. 통도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, 별자리를 진주로 표현한 양산 통도사 금동천문도, 인상적인 벽화가 그려진 양산 통도사 영산전 등 아름다운 보물들이 보존되고 있습니다.